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항준입니다. 이게 다 뭐죠?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폴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빠르고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터뷰랑 동시에 가능할까요? 제가 멀티가 안 되는데. 그럼 꾸며볼까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드에서 김세아 역할을 맡은 서항준입니다. 아예 막혀 있었구나. 알고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을 갔었는데 그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보여드렸더니 그냥 네 얼굴만 보여줘.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야경을. 팬분들이 야 네 얼굴이나 보여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일단 이수연 작가님도 너무 좋아했었고요. 작품 봤을 때도 너무 재미있었고 되게 신선했어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라고 하는데 이 장르를 전개해 나가는 그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세아는 일단 나 이거 멀티가 안 되네. 어떡하지? 국가기관 소속이고요. 그 산하에 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으로 있고 유령이라는 존재를 아주 간절하고 맹렬하게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24년 전에 세아의 인생도 마음이 아파졌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가 세아의 어떤 삶의 이유예요. 사실 뭐 세아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되게 친한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는 성향이거든요. 되게 외향적이지 않은 성향이라서 공감이 갔다고 해야 되나? 티가 왜 나? 이 멀티가 안 돼. 저 지금 이름도 못 붙였어요. 아니 지금 서강준 SK 이거 하는데 지금 멀티가 안 돼서 자꾸 이상한 거. 아 그래요? 비슷한 작품을 찾아보고 그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하고 가져오기도 하는데 비슷한 게 없었어요. 많이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코코 좋아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볼 수 있게 한 그게 너무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하신 분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첫 번째는 이 정도만. 아 참 이런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아. 다시 할게. 일단 선들을 다 접어줘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접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 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해봤던 결의 작품인데 그래도 해보자 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 편의점에 파는 호빵 있잖아요. 그게 맛있어요. 가끔씩 하나 사 먹습니다. 집 앞에서. 전 무조건 그냥 기본 딱 팥만 먹어요. 뭐든지 그래요. 저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토핑 추가하고 이런 것보다 딱 기본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많은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계관이 또 있습니다. 유령이란 존재가 살고 있는 또 세계관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세계관도 있고 아주 방대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아의 비밀. 세아가 이건 스포지. 이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작품 보시면서 다양한 세아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엔딩이 너무 좋아요. 엔딩이 정말 궁금하고 저도 대본을 받았을 때 매회 엔딩을 보고 이 다음이 어떻게 다음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 엔딩이 나왔을까? 되게 절제되어 있어요. 많은 감정들이나 상황들이 그게 오히려 더 저는 확 와닿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너무 신기한 편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두 개 심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저 이거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뭐 성공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세하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냥 단 하나 24년 전에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하면 되돌리고 원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말씀드려요? 완성하셨나요? 네. 프로꾸는 처음인데 잘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쵸. 성격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붙여봤어요. 뭘 하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인서트. 제 마음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